안녕하세요. 천하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를 하러 나가기 전에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스트레칭 이후에 또 액티베이션 운동을 가르쳐 드리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액티베이션 운동이라고 하면 골프를 하기 전에 근육을 조금 더 깨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골프를 할 때도 여러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뭐 회전도 있고 엉덩이 근육도 있고 코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육을 많이 쓰는데 스윙을 하기 전에 그 근육을 조금 깨워줘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누워서 많이 하는데요. 바닥에 누워서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부상이 좀 있었다 보니까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먼저 누워서 잘 보이시죠? 제가 필라테스를 좀 그래도 많이 했다 보니까 필라테스의 동작도 같이 응용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깨워줄 건데 그걸 하면서 척추 관절까지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브릿지 동작을 할 건데요. 먼저 처음에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호흡을 하면서 하면 더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말아주고 처음에 틸트 동작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두 번 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아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엉덩이부터 하나씩 다 올릴 거거든요. 브릿지 동작으로 다시 이게 브릿지 올라온 자세인데요. 이 동작이 좋은 이유는 엉덩이, 허벅지,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힘 딱 줘서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때 이 위에 있을 때 제가 심호흡을 몇 번 할 거예요. 내쉴 때 엉덩이 쪽을 힘을 줘서 더 조금씩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올려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올리실 때부터 말아 올리는데 엉덩이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모든 걸 내쉬면서 배까지 같이 조금 더 집어넣어주면 복근 코어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려올 때요. 그냥 팍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뼈부터 내릴 거예요. 등에 붙어있는 뼈 위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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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엉덩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도 우선 일자야 돼요. 발바닥이 일자여야 되는데 발이 올라가면서 벌어지거나 무릎이 벌어지거나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발 안쪽까지 힘을 주면서 다리 안쪽 근육까지 싹 다 힘을 줄 수 있게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코어 동작을 들어갈 건데 데드버그라는 운동이에요. 똑같이 이제 다리를 테이블 자세를 만들고 팔을 이렇게 필 건데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손이 다 들어가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약간 허리로 지면을 누른다 생각하면 코어에 같이 힘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팔 하나씩만 가도 돼요. 여기서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코어의 힘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서 이게 꺼지면 이게 잘못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준비 자세 때 허리가 지면에 붙어 있잖아요. 그 지면에 붙어 있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초로 이제 팔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팔씩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게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다리 하나씩 내려갈 거예요. 다리도 내려갈 때도 다리가 이렇게
같이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아랫배랑 복근 전체에 힘을 딱 주신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굳이 더 내려가시면 허리 힘이 없으시거나 복근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다시 동작 만들어서 배에 힘 줬고요. 제가 이거 허리 다쳤을 때 재활로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근에 힘을 주면서 팔이나 다리가 이 중간 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게 힘을 준 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근육이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리랑 발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세요. 대각선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무게 없이 뭐 밴드 없이 하지만은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는 밴드를 여기랑 팔에다가 끼고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텐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는 저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코어가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플랭크? 플랭크가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앞으로 걷지 뒤로 걷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근육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요. 뒤쪽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플랭크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몸에 힘을 다 주기 때문에 앞쪽만 아니라 이 등 쪽도 다 주기 때문에 플랭크 자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플랭크 자세 할 때도 중요한 게 절대로 어깨가 팔꿈치랑 어깨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어깨랑 팔꿈치는 일자라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틸 건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허리가 꺾이니까 엉덩이랑 힘줘서 딱 다리 힘줘서 올려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깨, 등 쪽, 허리, 복근, 엉덩이, 뭐 총, 전체적인 다리까지 다 힘을 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드네. 전체적으로 힘을 꽉 주세요. 모든 근육에. 버틸라고만 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힘을 같이 주면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10초도 좋고, 30초도 좋고, 1분도 다 좋아요. 물론 당연히 오래 하면 좋죠. 그런데 하면서 자세가 무너지면 거기서 그만 끝내야 돼요. 사이드 플랭크도 좋아요.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냥 버티기도 하긴 하지만 트위스트를 같이 해줘서 오픈 동작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된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한 발을 들고도 버틸 수 있도록. 이것도 하시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플랭크를 하면서 어깨도 같이 대시긴 되실 건데 어깨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플랭크 자세인데요. 어깨를 계속 올리면서 어깨 운동을 같이 해줄 거예요. 지금 보면 왼팔로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오른팔로 내려가고 이거를 예를 들어 5개, 10개 하셨으면은 반대로 오른팔로 올리고 왼팔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어깨 액티베이션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굽은 사람들의 등을 이렇게 만져보면 등이랑 날개뼈 있는 데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일자인데 어깨가 굽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수축이 돼서 타이트해져요. 타이트해지면 보세요. 스윙 동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이렇게 펴진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깨가 굽어있는 분들은 팔이 굉장히 쉽게 여기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도 팔로만 하는 스윙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어깨가 내려가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분들은 백스윙을 해도, 어드레스를 해도 이미 여기가 근육이 싹 잡혀있다 그래야 되나? 이쪽이. 활백은, 그 다음 견갑골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팔로만 하는 스윙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게를 갖고, 덤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령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플랭크 자세랑 비슷해요. 근데 팔은 필 거고 무릎만 땅에다 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대각선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어깨만 내렸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 동작이 서서 했을 때 이 동작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고 책상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골프 선수들은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약간 좀 숙여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펴주면서 뒤쪽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다 스쿼트 뭔지 아시죠? 스쿼트를 하시는데 스쿼트 좋죠. 그죠? 여기서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골프 선수들 아니면 골프 치시는 분들 체중 이동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체중 이동이 뭐 뒤에 남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왼쪽으로 잘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트레이너들의 운동을 합쳐서 제가 만든 동작이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스쿼트 하시잖아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발로 우선 다 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은 항상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려가서 했는데 무릎이 돌아가서 이쪽을 보고 있거나 이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스쿼트 하시고 무릎은 앞에 정면을 유지하시고 유지한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엄청 힘이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려줄게요. 이거는 한 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쿼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하지만 저는 포커스를 완전히 집중을 한 다리만 할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시고 체중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이 근육을 써서 올라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중심 찾고 내려갔다가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왼무릎 계속 정면 바라보시고 체중을 밀었다가 이 왼쪽 바깥쪽 근육을 쓰면서 올라올게요.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끝에 힘을 딱 주시는 엉덩이 운동을 위주로 더 많이 하잖아요.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근데 골프는 골프를 하실 때 체중이 딱 갔을 때 이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 체중을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힘이 없으면 계속 무너지게 돼요. 힘이 있어야 얘를 보냈어도 잡아준 상태에서 힘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랑 이쪽 엉덩이 뒤쪽이랑 옆쪽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드 런지랑 약간 비슷해요. 올라와주고 다시 갔다가 내려가주고 왼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이때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이 무릎 다쳐요. 그래서 항상 앉을 때는 약간 뒤쪽으로 앉는 느낌? 그래서 무릎과 발끝이 일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오는 건데 저희는 골프 동작을 조금 더 추가해서 스쿼트 오른쪽 올려주고 다시 중간 찾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다리 운동도 되면서 체중을 완전히 이쪽으로 실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근육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하면서 운동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골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밸런스 운동도 저희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맨발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맨발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실 때도 발바닥의 느낌을 잘 느끼셔야 돼요. 발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자, 밸런스 운동을 할 건데 팔 양쪽으로 벌려주시고요. 한 다리를 버티면서 내려갈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랑 발바닥에 힘을 줘서 딱 버텨주는데 올라가실 수 있으면 왼 다리를 더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도 이게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골반 위치 유지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저는 이것도 한 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발씩 5개 정도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밸런스를 하나 하는 게 더 있어요. 골프 스윙할 때 중요한 게 골반이 조금은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너무 붙잡고 있으면 이게 어깨 턴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스트레칭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프로암 때 아마추어 분들하고 골프를 치다 보면은 여기를 되게 잡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일부러 잡지 않으셔도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이 골반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의자에 앉으시고 다리를 살짝 들어서 골반과 무릎을 수평으로 맞추신 다음에 틀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왼쪽으로 틀어지느냐 오른 다리도 테스트 해볼게요. 저는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이 좀 더 안 돼요. 예전에는 한 이만큼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이 정도밖에 안 가요. 이 동작이 잘 안 나왔을 때 스윙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었죠. 그러면 피니시 때 체중 이동을 해주고 여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피니시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도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동작인데 그러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 갔다가 앞으로 밀리게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벽을 잡고 약간 골프 자세의 어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오른 다리를 왼쪽 지금 무릎 뒤에다 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골반은 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약간 피니시 동작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 하실 때는 체중을 굳이 밀지 않으셔도 돼요. 체중 밀지 마시고 그냥 턴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뒤로 쭉 턴을 해주면서 여기가 좀 약간 눌리는 느낌? 이 동작이 잘 나와야 피니시 할 때 얘가 잘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이 좀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백스윙 때 얘가 안 돌 거예요. 백스윙 때 얘가 안 돌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슬라이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잘 돌 수 있도록 만약에 오른 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왼 다리를 오른쪽 뒤에다가 갖다 붙이시고요.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웬만큼 몸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다 깨워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어찌됐건 골프스윙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정상으로 잡아준 다음에 복근에 힘 꽉 줄 거예요. 복근에 힘 꽉 주고 여기에 뭔가 무게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트위스트 하는 느낌을 살릴 거예요. 어드레스 해주시고 복근에 힘 주고 반대쪽도 가볼게요. 골프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각도가 있잖아. 이 각도가 최대한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복근과 이쪽 엉덩이 골반 쪽에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 근육을 이용해서 최대한 스트레치 되면서 돌 수 있도록 이런 운동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느낌을 살리고 보통 20분에서 30분 안에 저는 연장으로 가거든요. 이미 몸의 느낌이 이미 달라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고 그래서 연장에 가서도 약간 그 느낌을 계속 살려서 발바닥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이 다리 안쪽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코어 힘 꽉 주면서 어프로치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제가 숨이 차서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까지 투어 생활만 13년 차예요. 13년 차인데 그동안에 좋은 트레이너, 좋은 물리치료 선생님이라고 하면 항상 가서 돈 내고 배우고 다시 제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한테 제 자신한테 저도 투자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너무나 좋은 운동 동작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 스윙은 망가질 수도 있고 느낌이 계속 안 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골프하러 가시기 전에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충분히 스윙도 좋아지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 투자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연지백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